경기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하면서 반도체를 둘러싼 위기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랜드플래시 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반기 실적에 노란불이 켜졌습니다. 관련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또 들어오고 또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오면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또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또 매크로적인 환경 자체는 그렇게 또 좋진 않은 것 같고요. 네, 네.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뭐 지난주에 뭐 반도체주가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아요. 맞지 않나 싶고요.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가 이제 상승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칩 액트라는 이제 반도체 육성법이 이제 이번에 이제 상원에서 지금 심의를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 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뭐 내용이 이제 주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미국 내에 지금 반도체를 이제 투자할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는 기업한테 이제 상당한 뭐 이득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산자부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이제 반도체 산업 을 포함한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한 이제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공장의 용적률을 확대 상향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많은 반도체 그 설비를 같은 공장에 들여놓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그 이와 더불어 이제 그 10년 동안 15만 명의 이제 반도체 인력도 양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제 반도체 관련된 법안이나 뭐 육성 책이 이제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도 뭐 매출 호조세 지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만 원대를 이제 회복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2분기 실적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10만 원대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주 대형주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이로 인해 시장에 조금 훈풍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반도체 부품주라든가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하반기 업황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네. 일단 하반기에는 일단 업황 자체는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확산되고 있고요. 아마 뭐 늦어도 내년부터는 아마 미국 경제도 아마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IT 기업의 이제 그 투자들이 많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제 그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투자 규모가 지연이 되거나 축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뭐 PC나 스마트폰, 그다음에 노트북에 대한 이런 수요도 같이 감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DRAM에 대한 수요가 하반기에는 감소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시장 그 리서치 센터인 이제 트랜스포스 같은 경우에 3분기에 낸드 플래시 가격은 이제 8에서 13% 정도 지금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3에서 8% 정도 하락을 할 거다라는 예상치보다 좀 더 하락폭을 좀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디램 가격도 지금 한 달 동안 한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런 것들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지금 상반기에 국내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 수입액도 작년 동기 대비 2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각 기업들의 지금 설비 투자가 약간씩 좀 지연되거나 순연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이제 우려가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관련된 투자가 조금 이제 축소가 된 그런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청주 공장의 지금 증설 계획을 일단 보류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설비 자체가 상반기에 좀 더 그 설비 투자가 상반기에 좀 활발하고 하반기 들어서 조금 상반기에 비해서 투자 규모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하반기에는 관련돼서 설비 투자가 좀 더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같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하반기 업황에 대한 우려도 우려인데 사실 미국이 국내 우리나라한테 계속해서 반도체 치포 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네. 있다는 것도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네. 중국향에 대한 매출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하여튼 미국 주도의 이제 빅포, 네. 그러니까 치포를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가장 큰 게 중국의 이제 반도체 산업을 이제 육성을 이제 상당히 저지하겠다라는 뭐 기본적인 바탕이 깔려 있다라는 거 뭐 대부분 사람 다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현재 그 반도체 시장, 그러니까 산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일본, 뭐 대만, 한국이 약간 이제 그 산업별로 좀 구분되어 있는 그 잘하는 부분이 좀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설비나 장비 관련된 분야에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소재나 장비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나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 국가가 서로 이제 동맹을 맺힌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산업에 이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반도체 육성 법안 내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서 이제 이번에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10년 동안 중국의 첨단 산업 공장에 투자를 못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국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미국 그러니까 중국 수출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의 한 30% 이상이 중국발 이제 수출이다라고 보여지면 과연 이제 이렇게 중국을 이제 빼내고 나머지 이제 네 개국이 동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측 반발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중국 측 반발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런 그 빅포 동맹, 치포 동맹에 참여 여부를 놓고 이제 각 기업들한테 관련된 이제 지금 의견을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그 지금 미국의 이제 강한 그런 통상 압력 때문에 아마 그 치포에 아마 그 가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하게 이제 들고 있고요. 만약 이제 이렇게 가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중국 측에 과의 이제 관계가 문제가 아마 가장 시장에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중국 측에서 반발한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으로도 이런 이제 뭐 분쟁, 그러니까 분쟁이나 아니면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네.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그 반도체 외에 영향을 받을 만한 산업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관련돼서는 지금 60% 이상을 중국에서 이제 조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중국에서 뭐 이런 이제 그 미국 주도의 그런 이제 동맹에 뭐 적극적으로 가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약간 국내 산업적으로 특히 이제 주식의 주가 측면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